아직 두 팀이 이 돌랑이들과는 낯을 가릴 시점이기 때문에 OX판으로 이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판 들어주시고요. 네, 질문 후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동시에 O인지 X인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긴장하며 찐으로 낯 가리고 있다. 자, 생각 다 되셨나요? 네. 네. 우리 샨티 씨 계셔나요? 네. 지금 긴장해가지고 너무 여기 조금 부담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아, 네. 오인지 아닙니다. 아닌지. 네. 자, 하나 둘 셋. 오! 오, X! X가 두 분이 계세요. 네. 오, X 계속 방금 바꿨어. 다시 X로 바꾸신 거야? 뭐야. 되게 갈때 주제가 없으신데. 주제가 없으신데. 뭐예요, X야. 딱 정해주세요. 오, 두 명. X! X 하겠습니다. X 네 명. Let's go. 근데 생각보다 낯을 안 가리시네요, 다들. 네. 되게 신기하다. 우리 샤지 씨. 미쳤다시 어하. 왜 그래요? 갑자기 긴장됐어요. 네. 라펠루스는 다 전원 O, 버가구는 전원 X. 약간 여기는 MBTI가 I일 것 같고 여기는 MBTI가 다 E일 것 같아요. MBTI 한번 들어볼까? 혹시 MBTI 다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ENTJ입니다. ENTJ? 네. 저는 ENFJ. ENFJ, 와! 저는 ESFP일 것 같지만 ISFP예요. 아닙니다. 안 간다. 그렇다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NFP였는데 요즘 ENTJ로 바꿨어요. 오케이. 네. 서울 씨는 ISFP. 저는 ENFP였는데 갑자기 INFJ. 그래요? 아, 약간 헛다리 짚었네. 오케이! 그렇다면 반대로 각 팀에서 가장 낯을 안 가리는 인싸 멤버는 누구인가요? 아, 혹시 이제 우리 팀에서 인싸 멤버 한 명씩 딱 꼽는다면 대포에서 저요! 은채! 약간 그럴 것 같아서. 네, 완전. 아까 마이크에 딱 대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라피루스에서는 제일 인싸. 샨티 씨가? 네. 아, 진짜요? 그렇구나. 약간 반전 매력이 좀 느껴지네요. 좋았어요. 그렇다면 버가부의 인싸가 라필루스에게, 라필루스의 인싸가 버가부에게 이 설레는 플러팅 멘트를 날려주세요. 마무리는 윙크로. 우리 은채씨가 샨티씨한테 설레는 그런 인사 같은 걸 하고 마지막에 윙크로. 네. 샨티씨도 은채씨한테 어떻게 그럼 은채씨 먼저 해볼까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라필루스 여러분, 제가 끝나고 사과기 사드릴게요. 오! 이건 진짜 잠깐만요. 진심인가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요? 네. 와, 멋있다. 멋있는 언니. 야, 샨디 씨, 질 수 없죠? 네, 저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버그부 선배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약간 분위기를 딱 전환을 해버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비주얼이 상당히 자신이 있어서 원샷을 많이 받고 싶다. 자, 갈게요. 들어주세요. 비교해주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다 들어, 뭐 해? 다 들어. 저 얼굴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오늘 내가 좀 예쁜 것 같아. 오늘 약간 좀 자신 있어. 그래서 이 카메라에 많이 당기고 싶다. 오케이.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오! 전원 오네.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버가브, 라필루스 전원 다 오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돌라네컷 촬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 분씩 다 돌라네컷 촬영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희 은채 언니가 이제 메인 댄서인데요. 이렇게 잘 가르쳐 줬지만 우리 예나 DJ님과 우리 샨티님이 너무너무 빨리 외우셔가지고. 진짜요? 역시! 역시! 아니 근데 우리 초현 씨가 막내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셨대요. 맞아요. 와, 근데 은채 씨, 우리 초현 씨가 리더를 뽑힌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리더십과 책임감이 강하고 통찰력이 강해가지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빛이 되게 무섭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언니들 연습할까요? 바로 약간 카리스마가 딱 있구나. 막내라인인데 불구하고 바로 카리스마가 언니들 바로 휘어잡고 언니들 연습해야죠 하면 바로 언니들 네 알겠습니다 바짝 서서 아 그런 느낌이구나. 뭔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초현 씨는 이제 아이돌 리더, 아이돌 리더 직업 만족도 100점 중에 몇 점 정도를 주시는지? 100점 중에 98점 정도. 오, 98점. 네. 2점에 2점에. 원래 2%가 부족해야 재미가 있는 거라고요. 야, 2%까지 계산을 했다. 야, 되게 참 리더네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라필로스의 리틀맘이 이제 리더인 우리 샤나씨도 아이돌 리더시잖아요. 네. 이런 자질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직접 겪으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자질.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걸 잘해야겠구나. 리더하면서 이런 걸 잘해야겠구나 하는 게 느낀 게 있는지. 네. 있어요. 어떤 거예요? 뭔가 그냥 이거 해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리더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뭔가 그 멤버 한 명 한 명의 어떤 친구인지 보고 뭔가 잘 그러니까 텐션이나 기분을 업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리틀 맘인지 알겠다. 그렇죠. 네, 멤버 한 명 한 명 다 신경 쓰면서 이제 멤버들 느낌에 다 다르니까 성향이 다 맞춰서 해주시는구나. 너무 좋다. 근데 우리 샤나 씨가 샤나의 몽이라는 별명처럼 짐을 바리바리 싸서 다닌다고 들었는데 네. 샤나의 몽 주머니 속에는 우리 멤버들을 위해 특별히 꼭 챙기는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제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거면 좀 너무 허리 아프겠다 싶어서 그 따로 멤버들 거를 챙기는 가방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있는데 도라에몽 가방이라고 진짜 요즘 있어요? 생겼어요. 네.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양치 그리고 클렌징 오일 맞아 휴지 와이프스 그리고 뭐가 있었지? 숟가락 젓가락. 우와 진짜 리틀 맘이다. 그래야겠다. 근데 샤나 씨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 우리 샤나 씨 리더인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점수를 매기자면 네. 점수로 100점 중에 0점 중에 100점 점수를 매기자면? 당연히 100점. 100점. 무조건 100점이요? 와!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저희도 힘들면 초현씨,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은채씨랑 우리 시안씨. 우리 초현씨 몇 점인지 리더로서? 저는 95점이요. 95점이요? 왜냐면 5점. 우리 초현이에게 5점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한번 어디서 배워오는 거야? 5점이 없기 5점이 없기 때문에 95점. 잠깐만 나 부담이 되는데. 몇 점? 몇 점? 100점이죠. 100점? 오늘 표정이 아닌데 이를 꽉 깨물고 100점이죠. 그래서 봤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버가부와 라필루스가 돌랑이들을 위한 멋진 무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공연 순서를 각 팀 리더들의 대결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퍼포먼스에 케미를 곁들인 좋아! 우리 리더 두 분은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하고 무대로 나가주세요. 어떡해 나 네, 괜찮아 초연아 너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지? 괜찮아.